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오늘의 판매 생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목포 수협 판장에서는 생선들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생선들을 준비 못했고 오늘 뭐 갈치랑 병어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오늘 저희 뭐 앞에도 수협에서 딱돔 이렇게 한 상자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도 많이 찾으시던 맛조개 이렇게 오늘은 또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맛조개 준비했고요. 먼저 맛조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맛조개. 맛조개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신안 앞해도에서 지금 오늘 당일 작업해서 가져오신 거 이렇게 준비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바로 받아온 거고요. 지금 이제 당일 조업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신선한 맛조개들을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이 많이 올라 있어요. 살이 많이 올라 있고 이렇게 지금은 뭐 깨진 것도 없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배송 중에 조금 껍질이 약하다 보니까 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맛조개 자체에서 물을 조금 내뿜기 때문에 물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받아보셨을 때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대로 이제 냉장 보관하시면은 그래도 며칠 동안 또 살아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아페도에서 가져온 오늘 이제 당일발이 이제 또 딱돔입니다. 아페도에는 특성상 이제 매일 조업을 나갔다가 매일 아침에 다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이제 엄청 신선하다는 거겠죠. 이렇게 사이즈는 근데 고르지는 못하고 뭐 20미, 30미, 40미 사이즈가 막 섞여 있습니다. 막 섞여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뭐 목포 수협의 20미 30미 보다는 양도 많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거 준비하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딱돔 이렇게 한 상자에 많이 담겼는데 마리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한 상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새우젓 저희가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속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뚜껑을 열어봤어요. 지금 꽉 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국물이 많지 않게 이렇게 예쁘게 담았습니다. 다음은 자반고등어. 자반고등어 요새도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 밴드에 보시면은 뭐 너무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 맛있는 자반고등어 이렇게 10마리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게 한번 재봐 드릴게요. 딱돔입니다. 딱돔은 지금 15.32kg. 아이스박스 무게를 제외하고 한 15k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통이 이게 0.1kg 나가요. 0.1kg 나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 3.4kg 정도, 그럼 실무게 3.4kg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고등어. 고등어는 2.82kg 나가네요. 2.82kg. 물론 사이즈 마리마다 이제 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고등어, 딱돔, 그리고 새우젓,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맛조개 준비했어요. 맛조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맛조개는 지금 보이시나요? 물 쏘는 거. 너무 신선한 맛조개들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지금 빨리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조개도 이제 조업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맛있는 맛조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신선한 생물, 딱돔도 있고, 그리고 고등어, 그리고 새우젓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주문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